아, 쟤는 뭐 맨날 저기 있어. 아, 이거 바다 이거 다 뜯어놓고 이거 맨날. 야, 나가. 도다미를 꺼내기 위해 집을 분해시킵니다. 도다미는 잘 자고 있다가 집이 두동강 나는 경험을 합니다. 너 지금 여기 며칠 만이야? 너 지금 이렇게 바깥 공기 맞는 거 진짜 오랜만이지? 마시고? 이거 발바닥이야? 오, 발바닥. 도다미의 발바닥을 만지는데도 가만히 있는 걸로 보아 저 공간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에 흥분한 건지 생식기를 핥기 시작합니다. 이런 장면은 놓칠 수 없어서 확대를 냈는데 도다미가 기가 막히게 눈치채고 행동을 멈춥니다. 그런 도다미를 조심히 들어올립니다. 오늘은 도다미를 목욕도 시키면서 이빨도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얘가 그루밍을 진짜 잘하나봐요. 엄청 깨끗해. 아니 몸 하나는 그냥 간수를 엄청 잘하네. 고슴도치 이빨이 상당히 약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해줘야 합니다. 이빨 좀 확인하자. 이빨 이빨 윗니빨 문제 없고? 윗니빨은 확인하기 이빨, 비교적 이빨. 쉬운데 아랫니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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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자. 봤어. 오 알겠어. 결국 도다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미안해. 야 미안해. 저의 사과로 인해 다시 나옵니다. 네 이빨 한 번씩 봐야 돼서 소닉이가 와야. 말년에 고생했어 이빨 때문에. 목욕하자. 바로 목욕을 하러 갑니다. 목욕 재밌겠지? 아야. 도다미는 잘 쉬고 있다가 뜬금없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이 싫은 고슴도치는 탈출을 해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도다미가 다른 고슴도치에 비해 경계심이 없어서 배를 땅에 붙여서 다니지 않고 무슨 말마냥 걸어 다녀서 소닉이 목욕할 때보다 물의 높이를 좀 더 높게 채워놨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도다미의 몸을 불리기 쉽습니다. 이제 다 불렸으니 솔질을 합니다. 최근에 소닉이 때 썼던 솔 말고 새로운 솔을 샀습니다. 꾸룽이 목욕 때 꾸룽이가 난동을 부리다가 기존 솔을 박살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다미의 몸집이 작아서 솔질로 모든 몸이 다 흔들립니다. 목욕을 다 하고 입욕제를 뿌려줘서 좀 더 촉촉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괜히 날파리가 꼬일 수 있으니 코코 코넛 오일은 안 뿌리고 그냥 입욕제로 퉁치려고 합니다. 세면대에서 계속 움직였던 도다미는 꽤나 지쳤습니다. 얼마나 탈출을 하고 싶었으면 제가 손만 주면 손으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아직은 탈출하면 안됩니다. 좀 더 있게 해서 피부에 입욕제 물을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약 5분 정도 더 있었는데 도다미는 더 지쳤습니다. 고슴도치는 가시가 나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면 가시 사이사이에 입욕제 물이 흡수되어 좋습니다. 평소에는 뒤집혀 있는 걸 싫어하는데 목욕이 얼마나 지쳤으면 그냥 누운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좀 추울 수도 있으니 배에다가 물을 뿌려줍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니 가시 사이사이에 입욕제가 침투되어 오히려 좋습니다. 이제 물에서 고슴도치를 건져 올려서 수건 위에 올려놓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뱃살이 굉장히 뽀송뽀송해진 도다미입니다. 이제 드라이기로 물기를 더 제거해줍니다. 생각보다 가시 사이사이 물기는 제거하기 어려워서 배 위주의 털들만 집중적으로 말려줍니다. 넣어줍니다. 들어가. 아이고. 안에서 몸을 터니 물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털었더니 물이 이렇게 나오네? 가시 속에 아직도 물이 많이 숨어있다는 뜻인데. 너 좀 더 말려야겠는데. 이제 다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쟤 몸집 언제 커지는 거예요? 아유 진짜. 쿠키 영상. 아 고슴도치 털 냄새. 아 이게 극락이지. 이 맛에 고슴도치 키우지. 꾸릉꾸릉꾸릉이 달려.